엑셀 살짝 쓰고. 동력을 안 끊으면 시도 빠진다 그랬죠, 그죠? 아까? 1초 되면 왼쪽 반클러치 좀 더 스탑. 이제 브레이크 떼고 그래서 오케이. 모의고사 해볼게요.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합니다. 편하게 해요. 방점 먹어도 되니까 지금은.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. 방석 되는 게 나아요? 해줄게. 그죠? 좀 클러치 발라기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. 엉덩이 좀 아팠던 땡기더니.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발바 보세요. 괜찮아요? 엔진 시동을 거세요. 클러치가 안 밟히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수동은.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. 핸들을 너무 왼쪽으로 많이 돌리면 이렇게 자전거 꺼져요. 조심해야 돼. 출발.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. 왜? 시동 꺼짐 감점. 왜 클러치 안 밟아요? 깜깜해. 뭐 지금 밟으면 시동 걸어 꺼졌어. 시동 꺼졌어. 왜 이런 실수를 해? 진짜. 자, 돌발. 클러치 밟아야지, 빨리. 자, 클러치가 너무 늦게 들어가. 다시 브레이크 떼볼래? 시동 꺼짐 감점입니다. 자, 다시 시동 걸어요. 클러치를 밟고 걸어요. 내가 아까 클러치 기능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? 시동 걸기라 했잖아. 왜 갑자기 멘탈이 무너져? 왜 멘탈이 무너져?